진하나 이야기. 우리 타임캡슐 여기에 묻었던 거 맞냐? 맞다니까! 1년 전에 정확히 여기에 묻었어! 그래? 없는 거 같은데. 아, 맞다니까! 조금만 더 잘 봐봐! 알겠어. 응? 어? 있는 거 같은데? 오! 그까이 봐! 에이, 찾았다. 어? 이, 기호는? 달, 너도 느낀 거냐? 어, 나도 느꼈어. 어디지? 어디서 기운이? 응? 어, 달, 저기! 부여, 저 상자. 저 상자 안에 우리가 찾는 손가락이 있어. 아, 저런 곳에 있으니 우리가 못 찾지. 그니까 얼른 가서 저 녀석들한테 말 잘해가지고 가져오자. 그래. 넌다. 아! 오, 그때 그대로야. 젠장! 크! 어? 뭐냐? 공간술 씨, 희도. 어? 엥? 우리 순간 이동한 거냐? 그런 거 같은데. 그럼 우리 초능력이 생긴 건가? 어? 진짜 초능력? 어떻게 했지? 순간 이동. 내가 해볼게. 순간 이동. 이 타임캡슐은 미안한데 내가 가져간다. 뭐? 그거 안 내놓냐? 죽을래? 미안. 3분 준다. 3분 안에 너희가 도망갈 수 있는 한 제일 먼 곳으로 도망가라. 알겠냐? 시작. 우리가 그런다고 도망갈 거. 어? 야! 로봇! 같이 가! 같이 가! 달, 가져왔다. 다행이네. 겉보다 저 주령 처리할 수 있겠냐? 말이라고. 저 녀석도 그 손가락을 노리는 중이야. 그러니 반드시 처리해야지. 그럼 얼른 처리해. 어, 썸! 어? 가! 뭐야, 달. 도와줘? 도와주기 잠시 방심한 것 뿐이야. 그러냐? 내 눈에는 밀린 것 같은데. 뭐래? 지금부터 진짜 시작인데. 오. 덤벼 줄여. 극보 북성. 확실히 지금까지 봤던 주령들과는 다르게 무지 강하네. 하지만 넌 주령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녀석이란 걸 알 수 있을 것 같다. 경험이 부족하거든. 다리가 곧 이기겠네. 달, 얼른 처리하고 이동하자. 어! 끝내. 오늘은 손가락도 있으니 놀 생각하지 말고. 그래? 좀만 더 놀면 안 되나? 뭘 놀아. 얼른 죽이라니까. 어? 됐지? 끝났으니까 복귀하자. 아, 진짜 재미없네. 알겠다. 어, 가... 어? 오껴! 괜찮아? 어, 괜찮아. 어? 손가락이... 뭐? 젠자... 안 돼...
손가락의 힘을 견디지 못하는 건가? 그런 것 같은데... 다행이네. 죽으면 손가락 챙겨서 얼른 가자. 그래. 웃겨. 망할. 손가락의 힘을 이겨낸 건가? 그럼 널 죽여서 가져갈 수밖에. 극복 불성. 아저씨, 아까와는 너무 다른 정도로 강해졌어. 지금 이 녀석 속도를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야. 까! 망치맨날 잘 도와줄게. 같이 싸우자. 웃겨. 괜찮냐? 난 괜찮은데 넌? 괜찮긴 한데 이 녀석 엄청 강해졌어. 알아. 나도 느끼는 중이야. 손가락의 힘이 이 정도로 클 줄이야. 분명 엄청 약한 녀석이었는데. 대체 너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길래 손가락 하나 이런 힘이 있는 거냐? 그러게. 확실한 건 스쿠나보다 더 강하다는 거겠지? 스쿠나보다 더? 그렇게 따지면 넌 유전자 100% 못 받은 거다! 뭐? 넌 너희 아버지보다 너희 어머니보다 강하지 않잖아? 뭐래? 우리 아빠랑 싸우면 내가 이길걸?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? 당연하! 너희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며? 그러면서 저 주령한테 이렇게까지 날아가는 거냐? 뭐래? 너가 계속 말 걸어서 그런 거잖아! 핑계도 다양하네. 핑계 아니다! 알겠어. 어련하시겠... 젠장, 이 술씨가... 웃겨! 이렇게 또 보게 되네, 옥규 선생. 역시 너 녀석이었구나. 진짜 웃겨. 썸! 맞아, 내가 널 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셔와 봤어. 또 보게 되니 되게 반갑네. 그래. 나도 반갑네. 오, 나만 반가운 줄 알았는데 너도 반가운 거야? 그때는 비술사들이 주변에 많아서 제대로 못 싸웠거든. 근데 오늘은 주변에 비술사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네. 그래봤자 뭐가 좀 다를까? 아는 게 다르지. 과연... 그림자 분신... 젠자 상어! 그림자 먹기! 어? 암전 압작도! 저번에 내가 말했지. 내가 영역 전기를 펼치면 넌 1분 안에 죽는다고. 설마... 영역 전기... 가마밤여정!